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지금 호흡을 하고 있어요. 오늘 공부할 게 바로 숨을 쉴 때 일어나는 일, 바로 호흡에 대해서 공부할 거거든요. 친구들, 우리가 산소 없이 살 수 있나요? 못 살죠? 산소는 우리가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오늘 선생님과 함께 그 호흡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숨을 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해요. 친구들, 자, 그럼 시작할까요? 렛츠 고! 숨을 쉴 때 일어나는 일. 오늘은 호흡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자, 학습 목표 한번 읽어볼까요? 학습 목표. 운동을 하면 호흡이 빨라지는 까닭을 알아보고 호흡 기관의 위치와 생김새, 하는 일을 알아봅시다. 자, 친구들.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호흡이 빨라져요. 호흡이 많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산소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호흡이 빨라지고 그 산소가 몸속으로 많이 들어가요. 자, 그리고 숨을 들이쉴 때는 산소가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이산화탄소가 나온답니다. 자, 선생님이 그리고 오늘 이 호흡기관에 대해서 그림을 준비해왔어요. 자, 한번 보실래요? 자, 호흡기관. 근데 아무것도 없네요. 자, 선생님과 하나하나 붙여가면서 한번 해봐요. 자, 우리가 먼저 호흡기관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거 여기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자, 코와 입이 있네요. 자, 호흡기관이 먼저 하나 있어요. 이건 벌써 돼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호흡기관에서 중요한 거는 호와, 자, 여기 코와 입에서 이렇게, 자, 잠깐만요. 기관지. 자, 이런 기관과, 자, 이 부분이 기관이에요. 그리고 그 양쪽 이렇게 돼 있는 부분 있죠? 이분이 기관지예요. 자, 그리고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자, 양쪽에 두 개의 폐와 이 기관지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보십시오. 자, 연결되어 있죠. 폐가 허파라고도 하는데요. 이 두 개가 이 기관과 기관지에 의해서 Y자 형태라고, Y자 형태의 기관, 기관지에서 이 코, 입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호흡기관이에요. 자, 친구들. 우리가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한번 우리가 위치와 생김새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판서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호흡기관의 위치와 생김새. 아까 봤듯이 코는 코가 있었어요. 코. 자, 코가 있었습니다. 먼저. 자, 코. 코는 털과 안에 털이 있어요. 코털이라고도 하는데 그 털과 자, 우리 자, 끈끈액이 또 있습니다. 끈끈액. 여기 있어서 코가 끈끈해지 이물질을 제거해요.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자, 호흡기관 첫 번째 코는 이렇고, 자, 두 번째, 자, 기관과 기관지가 있었어요. 기관, 자, 기관지, 자, 자, 기관 기관지는 어떨까요? 자, 아까 말했지, 자. Y자 모양이라고 했어요. Y자가 거꾸로 뒤집혀져 있는 모양이었죠. 자, 그리고 폐하고 연결돼 있어요. 폐와 연결돼 있어요. 양쪽으로 폐와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코나 입을 통해서 아까 이물질이 제거된다고 했는데요. 분명히 근데 덜 제거돼요. 다 제거되지가 않는답니다. 그래서 또 이물질 여기서도 제거시켜요. 이물질 제거의 일도 또 하게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데 폐가 있어요. 폐, 허파라고도 하는데 자, 친구들 이 폐는 양쪽으로 두 개가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폐는 허파과리 자, 그 포도송이처럼 생긴 허파과리에 모세혈관에서 자, 호파카리에 근문망처럼 생긴 모세혈관이 분포되어 있어요. 이 있어요. 자, 이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그림으로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허파는 그러니까 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이게 아까 이렇게 폐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폐가. 근데 이 폐 안에 이렇게 볼게. 좀 포도처럼 이렇게 꽈리가 생겨 있어요. 이게 포도처럼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허파괄이에요. 허파. 자, 이게 허파고. 허파고. 자, 내부에는 내부는 이런 허파괄이가 있어요. 자. 포도처럼 생겼죠? 포도처럼 이렇게. 꼬불. 포도. 뭐 여러분들이 먹는 포도요. 자, 그런데 이 허파괄이가 이렇게 자, 그 내부 표면은 어떻게 생겼냐? 그물처럼 이렇게 샥샥 그물처럼 생겼어요. 그물처럼. 자,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그물처럼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는 모세혈관이라고 해요. 모세혈관. 자, 그렇게 돼서 허파는 이렇게 허파까리가 모세혈관이 이렇게 있으면서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기억해 줘야 돼요. 자, 허파까리에서 모세혈관으로 자, 허파까리에서 모세혈관으로 자, 산소가 가요. 자, 산소는 허파까리에서 모세혈관으로 자, 가게 되고 자, 이 모세혈관에 있던 산소는 다시 자, 모세혈관은 허파까리 쪽으로 이산화탄소를 보내요. 탄소를 보내요. 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도 이거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 좀 허파까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는 산소가, 그 다음에 모세혈관 쪽에서는 허파까리 쪽으로 이산화탄소가 오면서 이렇게 호흡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친구들? 자, 호흡기관은 이렇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이런 호흡기관을 플래시를 통해서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알았죠? 예, 친구들, 그럼 선생님과 함께 플래시를 통해서 한번 호흡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해요. 자, 호흡기 모형 실험 준비가 돼 있네요. 자, 먼저 저 페트병이 하나 있어요. 페트병은 우리 몸에 무엇과 비슷할까요? 갈비뼈랑 비슷하죠? 자, 그럼 선생님이 페트병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싹둑! 반으로 잘렸네요. 자, 다음에 저 고무풍선이 하나 있어요. 이건 우리 몸에 무엇과 비슷할까요? 가로막과 비슷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역시 반으로 싹둑 잘렸어요. 자, 1단계 실험 준비 끝! 자, 그럼 선생님 2번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2번을 누르니까 자, 고무마개가 이렇게 자 달려있는 유리관이 나왔어요. 자, 선생님은 이 유리관을 유리관은 우리 몸에 무엇과 비슷할까요? 기관지랑 비슷하겠죠? 자, 그리고 이거를 자, 선생님이 여기 유리병에다 살짝 넣을 거예요. 자, 정확히 선생님이 한번 실패했네요. 자, 다시 한번 해주세요. 자, 넣겠습니다. 자, 하나, 정확히 또 실패했어요. 아, 이게 진짜 어렵구나. 자, 이번에 넣을게요. 선생님 제대로 한번 넣을게요. 정확히 넣으셔야 돼요. 자, 성공! 자, 친구들도 어렵게 넣었죠? 자, 다음엔 여기 보면 고무풍선이 하나 있어요. 이 두 개를, 고무풍선 두 개가 있어요. 자, 이건 우리 몸에 폐하고 비슷한 걸 거예요. 자, 이거를 옮겨서 똑같이 또 여기다 옮겨주세요. 옮기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자, 이번엔 한 번에 성공했습니다. 자, 이거 성공하는 것도 재밌네요. 자, 이번 마지막으로, 자, 아까 자른 페트병을 잘라놓은, 자, 고무풍선을 잘라놓은 거를, 자, 일로 갖다 놨어요. 자, 갖다 놓은 고무풍선 잘라놓은 걸 밑에 놓으니까, 자, 이 가로막이라고 그랬죠? 실험 준비 끝! 자,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3번을 클릭해 보세요. 자, 이제 실험에 들어갑니다. 자, 선생님이 손이 보이시죠? 여기 손이. 이 손을 선생님이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자, 클릭. 자, 클릭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이 풍선을 밖으로 잡아당기고 있죠? 한 번 더 클릭해 볼게요. 또, 계속 잡아당기고 있어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계속 잡아당기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자, 밑에 고무풍선이 점점 잡아당기니까 안에 있는 이 풍선들이 커졌죠. 아주 커졌어요. 보니까.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더 커졌어요. 친구들. 이렇게, 자, 이게 우리 몸에서 호흡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 보세요. 숨을 들이쉬니까, 허파가 커지고, 그 다음에 가로막은 내려가고. 자, 그렇죠? 갈비뼈는 올라가요. 자, 이게 바로 숨을 들이쉴 때예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 한 번 더 눌러볼게요. 짠. 자, 한 번 더 들이셨어요. 자, 짠. 계속 들이쉬고 있죠? 더 커지죠? 자, 더 커집니다. 자, 근데 이번엔 줄어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번엔 숨을 내쉬었어요. 내쉬니까 반대로, 자, 풍선이 쪼그라들고, 그 다음에
가로막이 올라가요. 이 고무풍선을 만들었던 이 가로막이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친구들, 숨을 들이쉴 때와 내쉴 때가 정반대죠. 자, 그럼 선생님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이 직접 비교되는 그림을 준비해봤어요. 선생님이 한번 그걸 보면서 마지막 정리 한번 해봐요. 자, 그림을 준비해놨어요. 선생님이 숨을 들이쉴 때와 내쉴 때. 자, 근데 선생님이 이걸 먼저 아까 그 플래시 실험 있죠? 그걸 하나하나를 선생님이 그려온 그림으로 설명해드릴게요. 자, 아까하고 똑같은 유리관이 여기 있어요. 아까 호흡기 실험 아까 했던 거 있죠? 호흡 실험. 자, 우리 여기 몸이 있어요. 자,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아까 했던 이 고무마기가 있는 Y자 유리관. 자, 우리 Y자 유리관이 우리가 말한 우리가 기관이 될 거예요. 바로 우리가 기관. 기관. 기관은 어딜까요?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우리가 아까 이 부분을 우리가 기관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자, 허파. 허파는 어디예요? 자, 우리 여기 허파가 있죠, 허파. 허파가 있는데, 자, 허파는 이게 될 거예요. 이 풍선이 될 거예요. 자, 고무풍선이 될 거고, 갈비뼈. 이런 갈비뼈 있네요, 갈비뼈. 이런 뼈들. 자, 이 뼈들은, 자, 이런 유리병이 될 거예요. 이런 유리병이 뼈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가로막. 가로막. 자, 가로막 보세요. 가로막은 바로 요, 아까 말했던 이 고무풍선. 풍선을 반으로 잘랐죠. 풍선을 잘라서 이렇게 밑에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가로막. 여기를 써보면 이렇게 보이죠. 파란 선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잘 보이시나요? 자, 이게 파란 선으로 이렇게. 자, 이게 바로 가로막이 될 거예요. 자, 숨을 들이실 때. 숨을 들이셨습니다. 숨을. 이 친구가 숨을 쑥 들이셨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숨을 들이시면. 자, 가로막은. 자, 어떻게 돼요? 내려가게 되죠. 쑥 내려가요. 한 요 정도 있던 가로막이 쭉 내려가서 한 이 정도로 내려와요. 자, 친구들, 아까 그 실험은 여기서도 똑같이 했었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숨을 들이시면, 자, 허파는 어떻게 돼요? 맞아요. 허파는 커지죠. 자, 똑같아요. 자, 들어갔습니다. 숨이 들어갔어요. 풍선, 허파를 대신하는 풍선이 커지고, 그 다음에 요 밑에 가로막은 쑥 하고 내려옵니다. 자, 실험 간단하죠? 자, 그럼, 자, 이번엔 내쉴 때 한번 해볼게요. 내쉴 때. 자, 바로 옆에 있습니다. 내쉴 때. 자, 내쉴 때. 반대죠? 가로막 어떻게 돼요? 내쉴 때는, 자, 이걸 먼저 숨 쉬는 거부터 할게요. 숨 나옵니다. 숨을 쑥 나와요. 날 숨. 자, 어떻게 됐을까요? 잘 보세요. 눈치 빠른 친구들은 벌써 봤어요. 자, 아까에 비해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가로막이 쑥 올라와 있어요. 쑥 올라와 있고, 허파는 작아졌어요. 허파는 작아졌어요. 그 다음에, 자, 그럼,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자, 그거는 바로 금방 알 수 있는데, 자, 바로 옆에 보세요. 자, 실험에서 똑같죠? 쑥 올라왔어요. 풍선이 줄어들면서, 자, 그리고, 옆에 보면 알지만, 허파를 말하는 이 고무풍선이, 어떻게 해요? 쭈글쭈글쭈글 작아졌죠? 작아졌어요. 자, 친구들, 이 실험을 통해서, 몸과, 이렇게 몸하고, 이렇게 실험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걸 해봤어요. 친구들, 호흡은 아주 중요하고 미묘해요. 친구들이, 그렇지만, 호흡을 아주 고루고루 잘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호흡을 좀 천천히 하는 게 건강에 좋아요. 자, 친구들, 먼저 우리 몸에 생긴 데 중에 호흡을 공부했어요. 그럼 다음 시간은, 우리가 심장을 공부할 거예요. 두근두근두근 심장. 심장은 혈액을, 이렇게, 많은 곳에, 이게 순환시켜주죠? 그래서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거예요. 유지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엔 더 재밌는 걸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도록 해요. 자, 친구들, 과학이 재밌어지고 있어요.